3mm 정도. 그리고 요거는 7.5mm, 약 7.5, 요게 8.5mm. 이렇게 날 길이는 차이가 있고요. 보시면 딱 봐도 요게 날이 요만큼이 더 짧고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길죠. 일단 무게는 사이즈가 작아서 가볍고요.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도 한 손에 쫙 들어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길이 자체가 길어서 긴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요거보다는 이게 제일 가볍고, 요거는 그냥 기본 리퍼 내가 드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확실히 묵직한 느낌이 확 나요. 길이도 길고 무게도 무겁다 이런 느낌이 확 나고 그립감도 한 손에 착 감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00원짜리 볼을 손에 파지를 해서 지금 느껴보는데 좀 남자인 나인 경우에도 조금 그립감이나 그런 텐션감이 빡빡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2,000원짜리 버의 그립감을 보니까 조금 초보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힘을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손에 파지를 했었을 때 안착이 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들떠 있는 느낌? 손에 이렇게 탁 감기는 게 아니고 약간 들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3,000원짜리 요거는 지금 양발로 스프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0원짜리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요거는 역시 제일 부드럽기가 요게 제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절삭력을 보면 요거는 나의 길이가 좀 짧은 건데 보통 그 우리가 얘기할 게 4분의 1자 정도 미리수로 얘기를 하면 3.4mm, 5mm 그 사이에 있는 나의 길이인데 나의 길이만큼 잘라지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좀 손에 지금 몇 번 해봤더니 여기가 이 스프링의 힘이 세가지고 압력이 가해지네요. 3,000원짜리 이거는 2,000원짜리에 비해서 날 길이가 거의 배 정도 기네요. 날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날 길이가 여기는 짧은데 얘는 좀 기네요.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여기 이 앞쪽으로 3mm 정도만
지금 커팅이 되고 힘을 많이 줘야지 전체적으로 그 날길이만큼 잘리네요. 2000원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힘을 주면은 앞에만 잘려요.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잘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잘리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힘을 많이 줘야지 이게 잘리네요. 이게 지금 그 3,000원짜리를 지금 잘라봤습니다. 5,000원짜리 한번 또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날 길이는 최고로 긴 것 같아요. 2,000원짜리보다 3,000원짜리가 날 길이가 길었는데 배가 길었는데 얘는 3,000원짜리보다 조금 더 날이 기네요. 잘라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0원짜리 니퍼를 사용했을 때 힘을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잘라보면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 잘리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힘을 많이 주겠습니다. 힘을 많이 주니까 잘리는 게 길게 이렇게 잘라지는 게 보이네요. 얘는 지금 그 날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5,000원짜리는 요 중간에 조인트 부분이 잘 세팅이 안 돼서 이게 투터치로 보이시나요? 여기 날도 이게 올라가 있네요. 한쪽 날이 위로 올라가 있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큐티클을 갖다가 커팅하는데 사용자 마음같이 큐티클을 라인을 자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죠. 지금까지 리퍼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비교를 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그 쓰기에 제일 나은 것이 2,000원짜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 상대적으로 그 2,000원짜리 비해서 3,000원, 5,000원짜리는 굉장히 많은 힘을 줘야지만 큐티클이 잘리고 얘 또한 약한 힘을 줬을 때 그 2,000원짜리에 비해서 똑같이 그 힘을 줬을 때는 앞에 코 부분만 날과 날이 이렇게 부닥치고 날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하여튼 초보자분들이 가장 쓰기 좋은 거는 날이 좀 그래도 짧고 그 합의된 이런 식으로 합의되는 니퍼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문가용 니퍼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차이를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이 니퍼에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고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차이점은 굉장히 많이 나죠.